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수의 해동법. 염지하듯 소금을 목살 표면에 골고루 문지르더니 그대로 쌀 위에 놓고 그 위에 쌀을 붓기 시작하는 고수. 해동 맞으셨죠? 네, 해동 맞습니다. 비닐랩을 이용해 철저한 공기 차단까지. 이게 왜 해동이냐? 해동이라는 건 단순히 녹이는 작업이 아니라 안에 있는 육질까지 잡아줘야 그게 진정한 해동입니다. 냉동육은 냉장육을 냉동하는 과정에서 겉에 수분이 발생하면서 수분이 같이 얼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녹아버리면은 그게 육즙이 아니라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드립이 생기는 거고요. 소금은 살짝 염지를 해주면서 겉에 있는 지방과 살을 최대한 쫀득하게 해서 안에 유분기를 못 빠져나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쌀도 마찬가지인데 고기에서 이제 나오는 수분이 밑에 바닥이 흥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쌀이 그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말투가 진짜 신뢰감이 있으세요. 해동과 숙성을 동시에 이루는 고수표 하이브리드 해동법. 냉동육의 최대의 적, 수분을 완벽히 제거해 육질과 육즙은 고스란히 살려 맛에 풍미를 더한다고. 냉장육뼈 암치는 이베리코의 촉촉한 잣대. 목살은 스테이크처럼 두툼하게 썰어주고 소고기만큼이나 귀한 황제살은 숟가락을 이용해 연육작용과 동시에 꼼꼼히 지방 제거를 해준단다. 귀하고 소량 나오면서 맛도 훌륭하니까 그래서 황제살이에요. 스페인 말로 황제살은? 황제살? 한국말인 것 같아요. 여기에 돼지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익혀 눈 감고 먹으면 오묘하게 참치회 맛이 난다는 등심 추리살에 쫄깃한 식감으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늑간살까지. 스페인을 떠나 고수를 만나서 최상급 흑돼지구이로 거듭난 이베리코. 가히 그 맛은 소고기와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단다. 식객들이여, 어서 돌격하라! 고기도 고기지만 이 소금이 정말 맛있습니다. 소금이 신기하게 많이 찍었는데도 맛있게 짜요. 때깔부터 남다른 고수의 소금. 그 비기는 새하얀 천일염을 잘 볶은 뒤 레드와인을 부어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예쁘다. 극강의 화염으로 천일염의 수분과 와인의 알코올을 단숨에 날리며 볶아준다는 고수. 이렇게 2시간 동안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자줏빛 고수표 와인 소금을 얻을 수 있단다. 여기에 자, 소금 끓일 거예요. 나가요, 나가요. 빨리 나가요. 쫓아내시는데요. 급히 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고수 홀로 남아 은밀히 만든다는 특제 매운 소스까지. 청양고추와 베트남 고추로 만드는 맛. 어이구야. 일단 우리도 나가야겠어요. 평범함을 벗어던지고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는 고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해동술로 돼지고기의 또 다른 일대 진미를 이은 고수의 열정과 맛이여, 여고나라!